예, CAD의 기초를 하기 전에 CAD가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이 그림으로 좀 대체를 해볼까요? 점잖은 설계가들이 엎드려서 수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이제 그래픽, 그리고 도면을 그리는 작업들이 많이 이용되는데요. 특별히 공간 설계에서는 요세 가지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CAD, 그거 말고도 최근엔 또 리빗 빔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구조라든가 아니면 건물의 어떤 에너지 환경까지 평가하고, 뭐 건물의 재료 쓰임새가 어떻게 되는지 산정도 하고, 어떤 이런 후속 작업까지 가능한 뭐 범용 프로그램이다 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스케치업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조작이 좀 쉬우면서도 대중적이고, 그러면서도 뭐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제공하고, 그래서 공모전에서 많이 활용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 중에 어떤 걸 배워야 되느냐, 왜 CAD를 꼭 처음에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많을 텐데,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카메라를 배울 때 처음에 웬만한 일반적인 카메라를 하나 사서 배우죠. 그러다가 접사가 필요하다, 접사용을 따로 사죠. 망원 카메라가 필요하다, 따로 사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갖춰가게 되죠. 그래픽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치업의 어떤 기본적인 장점들을 먼저 소개를 해보면, 스케치업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나와 있는 장면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죠. 사람 하나가 땅에 서 있죠. 마치 그 옆에다가 뭐 집을 그려놓으면 집이 될것 같고, 뭐 기둥을 그려놓으면 기둥이 될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판때기를 하나 그리고 거기다 볼륨을 올렸더니만 바로 건물 크기의 한 상자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특별한 명령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바로 이제 모서리를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모서리 위치를 뭐 저렇게 옮긴다라든가. 그러니까 벌써 눈앞에서 도형이 클릭질로만 어느 정도 이제 변해가고 있죠. 저런 것들이 이제 스케치업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직관적이고 쉽고 마우스로 이렇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거. 옆에 보면 계속 설명 툴팁 같은 것도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형들을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스케치업의 장점이에요. 하지만 장점만 있을까? 자, 저런 도형을 그리는데 저 도형이 우리가 대충 지금 그리는 거지 엄밀한 사이즈나 스케일 이런 것들이 저 개념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점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리빗 부분이 나오는데, 리빗은 이제 오토데스크사라고 해서 CAD 회사랑 보통 이제 같은 회사 계열이에요. 그래서 제품의 어떤 여러 가지 UI도 비슷한데, 딱 들어가면 뭐 건축 계열, 뭐 구조, 시공 부분들이 따로 프로젝트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건축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하면은 저렇게 선택해서 들어가죠. 그리고 들어가면은 나오는 UI나 위에 있는 메뉴들이 전반적으로 건축물을 설계하는데 미리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을 갖다가 저렇게 그린다. 그리고 지금은 건축물의 밑바닥인 슬래브를 선택해 놨어요. 자, 슬래브 위치를 저기 선으로 그려놓고 약간 3차원으로 비틀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써 건축 바닥 슬래브가 놓여져 있죠. 거기다 한번 벽을 쳐본다. 자, 벽 메뉴를 클릭하요 하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시공해서 쓰이는 벽들이 미리미리 저렇게 메뉴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저렇게 끌고만 가면은 일단은 그 모형에 맞는 벽들이, 이미 모델링 되어 있는 벽들이 저렇게 딱 시공이 되어 버리죠. 뭐 근질근질하게 문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을 클릭하고요. 문의 여러 가지 리스트 중에 우리가 필요한 사이즈나 재질 이런 걸 선택한 다음에 클릭질만 하니까 역시 문이 막 벽에 생겨 버리죠. 이런 것들.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여러 부분을 이루는 뭐 재료라든가 구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모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바로 갖고 와서 저기다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바로 입력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붕의 형태 같은 경우도 가장 기본적인 걸 하나 골라서 이렇게 네 개의 면을 선택을 해줬더니만 알아서 자기가 그 지붕에 해당하는 매스 내지 오브젝트를 올려주고 있죠, 저렇게. 그리고 돌려보고 이런 것도 가능한 것들. 미리 건축물에 필요한 것들이 모델링 되어 있다. 갖고 와서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토캐드의 장면입니다.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에요. 보시면 딱 들어가면 벌써 뭐랄까, 수학 시간에 본것 같은 모눈 종이가 딱 놓여져 있죠. 그리고 좌표가 왼쪽 아래 있죠. 그리고 선을 그리는 순간 뭔가 부지런히 숫자하고 각도, 좌표 이런 것들이 막 따라다니고 있죠. 마치 수학 그래프를 그리는 것 같죠. 좀 답답하긴 하죠. 근데 왜 저게 필요하겠어요? 자, CAD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밀한 스케일과 좌표의 세계라는 거예요. 정확한 도면을 그리기에 가장 적합하다.
선을 통해서 가장 정교하고도 기초적인 작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들이 CAD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뭐 사각형을 그리거나 저런 것들 기본적인 도형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는데 적합하다. 물론 이제 3차원으로도 저런 작업이 확대가 돼요. 자, 3차원을 약간 비틀었더니만 Z좌표가 생기고 3차원 공간이 되어버렸죠. 저기 원뿔을 그렸더니만 역시 가장 기초적인 선으로 도형이 표현되고 있죠. 자, 저런 어떤 선을 통해서 정교한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이건 실제 시공을 위해서 필요한 설계도면 아니에요. 스케일, 크기, 재질,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쉽게 스케치업으로 작업되는 게 아니라 CAD로 작업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스케치업은 직관적이고 손쉽게 모형을 구현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그리고 리빗은 건축물의 각 부분과 재료를 미리 모델링 해왔기 때문에 갖다 놔서 쓸 수가 있다. 모델링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들도 어차피 우리가 CAD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CAD는요, 밑그림을 가장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CAD로 모든 밑그림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다른 곳에 갖고 가서 필요한 만큼 입체감을 넣기도 하고, 재질감을 넣기도 하고, 또 후속 시공 작업을 위한 어떤 도면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한데, 그 모든 작업을 가장 간편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할수 있게 하는 것들이 CAD다. 그래서 CAD 내에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3차원 입체감을 넣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재질감을 부여하는 뭐 렌더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CAD에서 기본적인 설계 도면을 그려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연속 작업을 하는 형태로 보통은 지금 설계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CAD가 지금 현재도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도면 파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CAD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AD를 배우게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CAD가 지금 뭐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이닝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저 말은 좀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디자이닝이라는 건 사람들의 마인드, 창조성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림은 사실 누군가가 그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그림 안에 있는 창조성이라는 건 아무나 나눠줄 수가 없는 것들이죠.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CAD는 여러분들 디자인을 해주진 않아요.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다만 여러분들의 디자인을 한 것들을 충분히 마음 놓고 표현해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CAD다. 그래서 저는 AutoCAD의 CAD가 컴퓨터 에이디드 드로잉 내지 드래프팅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CAD를 여러분 배울 때는요,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거를 가장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들을 저는 목표로 해요. 왜냐, 많은 메뉴들, 많은 어떤 명령어들 한꺼번에 쫙 배워놓고 나중에 세달 뒤에 다 까먹으면 아무 쓸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령과 기능들, 그런 것들을 진짜 손에 익도록 5주 동안 반복해서 진짜 가장 기초적인 기능들은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손끝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5주 수업을 끌고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2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